아이들이 한국 가면 1순위로 먹고 싶다던 설렁탕 집에 왔어요. 맛있는 석박지와 막김치도 잘라서 준비하고. 아빠 거는 훈제 누가 알았어 그거? 일반 설렁탕. 엄마 가져오는 거 도와주세요. 큰 아이들 셋은 보통 설렁탕, 봄만 어린이용 설렁탕을 주문했습니다. 나가는 입구 쪽에 과자와 아이스크림도 있었습니다. 야, 과자 콘도 생겼어, 과자 콘. 맛있었어? 엄마 너무 좋았어, 한국에게 사랑해. 살고 있나? 물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수많은 건물들과 아파트들이 사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네. 학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학원 간판들을 보니 한국 경제 실감이 나네요. 엄마의 다음 일정은 헤어살롱입니다. 이렇게 그늘막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곳에 그늘막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에 와서 미용실에 간 후로는 캐나다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머리 손질하는데 돈 쓰고 싶지 않은 건 엄마랑 아빠 공통. 아이들이 보고 싶은 살빙입니다. 살빙. 그리고 저희 아빠의 최애 가게 핸드폰이. 그리고 저기 3층에 애들이 다녔던 영어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도 학원들이 꽤 많죠. 여기도 골목골목마다 가게도 꽉 찼네요. 골목길에 헤어살롱들이 많네요. 이렇게 집 1층에도 이렇게 학원이 있네요. 오늘의 헤어컷 장소 여기입니다. 저희 어머니 추천해주신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인 기념으로 이렇게 헤어컷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보겠습니다. 집 근처 골목골목에 놀이터도 있어요. 아, 뭔가 어린이 공원이 나네. 이렇게 안심 쉼터도 생겼네. 자, 안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봤는데요. 선풍기로 껴있고 새롭게 측정하는 게 있네요. 아, 이 건물도 위에서 아래까지 학원. 아트박스가 있네요. 이 건물도 보세요. 오, 학원이죠, 학원. 애들이 다녔던 리더짐. 그리고 여기가 돈가스랑 사는 곳인데요. 감자탕 집인데 좀 바뀌었네요. 호타리찜으로. 호타리찜이랑 감자탕이랑 같이 하는구나. 여기도 유명한 셰프가 하는 중식집이라겠어요. 이 건물도 보세요. 장난 아니다. 시유 갑니다. 시유 편의점. 우리 차가 저기 거의 없는데. 이거 맛있고 이거 맛있어. 이거 말았다고? 이거 생각보다 많아. 그럼 하나씩만 고르세요. 한국에서 뭐지 그? 막상 달지 않아. 이 시유에서 뭘 사겠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습니다. 자, 아빠가 좋아하는. 네, 이게 4만원, 11,000원. 라면 하나 챙겨야 돼? 아니, 라면은 다른 데 가서 사야지. 3, 2, 2, 2개 먹자. 오케이. 아이들이 두 번째로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알았어. 자, 해봐라. 나도. 파이팅에서 이겼어. 여기서 말고 첫 번째. 전전밥. 맛있게 먹어요. 야, 이게 뭐냐? 이거요? 알렸죠? 캐나다에서는 엄마 아빠가 좀처럼 사주지 않는 비싼 음료를 한국에서는 시원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었으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아이들은 큰 이모와 가끔씩 공차를 갖다댔습니다. 쫀쫀 치킨. 형! 나 별로 안 먹어. 채소를 잡고? 달달? 빨리 오리는 것 같아요. 본인은 생각보다 끈적해요. 끈적해? 끈적해.
감사합니다. 치즈가루를 뿌린 감자튀김이 치킨보다 먼저 나왔네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은 역시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이게 뭐지? 잠깐만. 마음에 안 들구려. 이건 누구 거야? 보니까 누가 먹는 거야? 맛집이라고 소문난 짜장면집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귀여운 아침마도 제공하고 셀프 반찬코너도 있었습니다. 짜장, 짬뽕, 일반 탕수육, 찹쌀탕육, 짬뽕밥 등을 시켰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국 음식 가격도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으니 먹을고 시끌벅적.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 고모 고모부와 맛있는 점심. 택시 타고 와. 거기 어디가? 나 따라오네 얘 존나 봐. 응. 거기 어디가?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예쁘다. 어디 보고 있니? 혼났어. 그럼 아프지 않나? 어디 보고 있니? 큰아들 울렸어. 토요일에는 한국에 먼저 와있던 같은 선택사를 했었던 쌤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소개가 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둘을 서서 먹는 집이라고 합니다. 자리가 좀 일찍 가서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음식점도 테이블마다 키오스크로 주니 고추쭈꾸미가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후식을 먹으러 멋진 한옥 카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직도 서울 안에는 이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카페를 찾으러 갑니다. 수국이 활짝 피었네요. 여기라네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멋지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예쁘네. 케이트 이모가 좋은 곳을 데리고 와주었네요. 주차를 마을 입구에 하고 한참을 걸어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고 준비가 되면 셀프 픽업. 더워서인지 야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네요. 멋진 한옥 카페인지라 가격은 다소 비쌌습니다.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착석,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 길에 본 보호소 은행나무. 나무들이 울창해서인지 메뉴 소리가 우렁찹니다. 엄청 큰 은행나무에 은행들이 은행나무야.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보다 여기가 더 야. 예전에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있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본 현대시로 바뀐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 이날 본 동생과는 밴쿠버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바이바이. 아이들은 큰 이모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해결하러 갑니다. 한국에 와서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 물건이 엄청 많이 있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다이소에 왔습니다. 캐나다에 달라라마가 있다면 한국에는 다이소죠. 핸드폰 쓸 때 거치하는 거. 다시 이쪽에서 찾아보는 걸로. 그래서 이게 제일 나로 갔다 왔지. 뭐야 여기가? 놀이터야?
다음에 오는 걸로. 아이들은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게임기 앞에 앉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테트리스는 여전히 인기가 있네요. 무료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기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기 앞에서 한참을 놀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지하 2층에 있는 롯데마트로 고고싱. 간단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필요한 쌈장을 사고 토요일 저녁은 항정살과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서로 바코드를 찍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렇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엔나 소세지는 1+1 행사. 롯데마트도 셀프 계산기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 계산해야 돼? 내가. 아이들은 버킷리스트를 하나둘씩 해결하면서 더운 날씨에도 즐겁게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어도 좋고 맛있는 음료와 음식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좋고 영상통으로만 소통할 수 있었던 가족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좋게만 느껴지는 한국 생활이었겠죠. 한국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날마다 좋을 수는 없었겠지만 오랜만에 가서 모든 가족들이 너그럽게 대해준 덕분입니다. 당분간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